바르기 전에 여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실을 모두 다 이렇게 빼주세요. 수저로. 속에 실까지 모두 깨끗하게 뺐고요. 등분을 좀 내주세요.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.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견과류를 한 1분 정도만 볶아줄 거예요. 호두, 아몬드 모두 한꺼번에 다 볶을게요. 피스타치오 껍질 벗은 게 있어서 같이 볶아서 넣을 거예요. 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두르고요. 단호박을 좀 노릇하게 볶아주세요. 중불로 3분 조금 넘게 볶았고요. 코팅이 돼서 단호박이 많이 부서지지도 않아요. 여기 졸일 거예요. 물 반컵이에요. 200ml 반컵 넣고요. 간장 먼저 한 스푼 조금 더 넣을게요. 간에 보고 있다 싱거우면 간장 조금 더 넣을 거예요. 간장 한 스푼하고 조금 더 넣었고요. 저는 이제 미림 두 스푼 넣을 거예요. 올리고당도 두 스푼 같이 넣을게요. 올리고당, 꿀, 설탕 모두 다 괜찮습니다. 저는 올리고당으로 넣었어요. 그래서 중간불로 단호박 좀 양념이 쏙 배도록 좀 졸여주세요. 여기 아까 볶아놓은 견과류 모두 다 넣을게요. 마지막으로 참깨 술술술 뿌려주세요.